누구지? 네, 디지털 미디어의 이게 뭐죠? 개별성인 속성이 뭐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인 속성뿐만 아니라 이런 개별적 속성이 주는데 그 디지털 매체에게 능력을 주죠. 어떤 능력이냐면 다루는 능력이죠. 데이터의 청크를 다루는 능력이지.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야? 저장될, 분리돼서 저장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연결될 수 있는 거지. 서로서로에게 의미 있는 방식에서. 다시 읽으니까 이해된다. 이제 이해되지? 제가 깨어나죠. 이런 거죠. 왼쪽 깨어나죠. 네, 다음에 그래서 가능한데 뭐가 가능해? 글자를 연결하는 게 가능하죠. 특정한 건물에. 이거 디지털 그 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또 발견되는 질과 텍스처를 또 연결하는 거죠. 물에. 하나에. 이때 원은 다 읽어보니까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건물. 건물에. 어떤 건물? 페인팅에서 나타나는 건물에다가 발견 텍스처를 또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지. 맞아? 네. 포토샵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거. 가능하죠. 뭐가 가능해? 다 이거 해석이 필요 없는 자리야 사실은. 맞아? 뭐 하느냐면 현존하는 건물을 유사한 유적에 다른 곳에 있는 유적에다가 연결하는 게 가능하고 또 뭐 하는 게 가능해? 채우는 게 가능하죠. 잃어버려진 그 디테일들을 채우는 게 가능한 거죠. 이런 능력은 알려져 있기를 뭐라고 알려졌어?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알려졌죠. 근데 어떠냐면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야? 그 과정을 위해서 컴퓨터 기술이 실제적으로는 발명되어진 과정인 거죠.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도 좀 바뀌죠. 여기서 뒤에 말이 좀 어렵지. 그러나 이런 관련된 쉬움, 모의 쉬움, 이게 명사야. 그렇죠? 모의 쉬움. 그런 연구화를 만들어낸 쉬움이 야기할 수 있는데 덜 스펠링 조심하고요. 덜 철저한 조사를 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 뭐 할 때? 만들 때. 그것들을 만들 때. 그렇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리적인 책이 선반에 놓일 때, 도서관에 선반에 놓일 때는 많은 생각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결정하는 곳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게 논리적인 근접성으로 들어왔는데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책으로 찾을 때는 정보를 꼼꼼하게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치? 이것도 다시 읽어보니까 알겠고. 그러나 뭐 할 때? 책들이 가상일 때, 그리고 선반이 디지털인 것일 때, 검색 엔진은 쉽게 검색하는데 그와 연관되어진 자료들을 잘 쉽게 검색하죠. 뭐 뿐만 아니라, 논센스 걸 뭐라고? 무의미한 연관뿐만 아니라 네, 그와 연관된 재료들도 쉽게 리트리브하는 거죠. 이게 앞뒤로 바뀌어야지도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얘 무의미한 연관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거죠. 이제 뒤가 좀 이상하네.